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10권의 책을 들려줄 건데요. 어떤 책을 들려줄 거냐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철학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책, 철학책 10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10권 중에 첫 번째, 이게 사과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게 사과처럼 보이나요? 근데 이게 사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사과가 아니라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10가지 질문이 이책 속에 들어있어요. 김현아 글 그림 출판사 인문학 카페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함께 들어봐요. 이게 사과가 아니라고? 요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나는 사과라고 부르는데 외국인 친구들은 다들 다르게 부르죠. 뽐므, 투파, 핑고어, 링고, 사과, 애플. 나는 사과라고 부르는데, 애벌레는 침대라고 부르고요. 왜 같은 걸 보고 다르게 부르는 걸까요? 얼마 전 미술관에 갔었는데요. 정말 황당한 그림을 봤어요.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르네 마그리트, 벨기에 화가 작품이에요. 말도 안 돼. 이게 사과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맛이 이상해요. 이건 분명히 사과가 아니에요. 그럼 그 그림이 맞는 건가? 어쨌든 그 그림은 유명한 거래요. 그래서 저도 흉내내서 그려봤어요. 이것은 고양이가 아니다. 소미. 예술 작품 별거 아니네. 그런데 더 황당한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미술관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샘이라고 이름표를 붙였어요. 프랑스 마르셀 디샹의 작품. 옹달샘도 물이 있고 변기도 물이 있고, 샘? 예술 작품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름. 요즘 제가 이름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든요. 학교 놀이터에서 보았던 아주 작은 모래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은갈색 모래 3호. 내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이름이 있어요.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사주셨을 때 행복. 친구에게 빌려준 연필이 부러져 있을 때 실망. 친구의 멋진 황금색 펜을 보았을 때 부러움. 새로 사온 가위를 잃어버렸을 때 슬픔. 혼자 집으로 갈때 무서움. 좋아하는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줄 때 기쁨. 그러고 보니 나를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네요. 소세지, 우리 강아지, 소미야, 공주님, 못생긴 동생, 엉뚱 아가씨, 모두 다 나를 부르는 이름이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이름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적어보았어요. 내가 붙여본 이름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눈에 보이는 나만의 이름. 내 보물 1호 뭘까요? 아빠가 처음으로 사주신 토끼 인형이에요. 사랑하는 엄마. 첫눈. 슬픈 눈동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만의 이름들도요. 내 인생의 변화를 시킨 만남. 나만의 첫사랑이란 첫사랑.
일기를 쓰다가 문득 얼마 전 선생님이 선물해준 시집을 펼쳤어요. 전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는데 어떤 시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 김춘수 님의 시네요. 그런데요,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말과 생각 중 어느 게 먼저 있었던 걸까요? 얼마 전 학교에서 했던 토론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계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첫눈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첫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사랑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첫사랑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말이 없으면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오늘은 너무 깊이 생각했나 봐요. 머리가 좀 아프네요. 엄마! 오늘은 엄마라는 이름이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엄마에 대해 좀 더 생각하다가 잘 거예요. 오늘은 이야기 내용이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말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름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름표를 달고 다니죠. 제 아들 이름은 이영민입니다. 할아버지가 영민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주셨죠. 후보군에는 영두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혹 영민이 이름이 영두였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은 달리 붙여질 수도 있어요. 또 살다가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볼 수 있죠? 사과와 애플.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고 한국 사람은 사과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인은 애플, 프랑스인은 포미, 일본인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같은 것을 두고 다른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러면 생각은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는 흔히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이 먼저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말보다 생각이 먼저 있었던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언어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 있은 다음에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현대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사람의 생각은 스스로 알고 있는 말 또는 어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상어와 사고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은 여러 이름들을 배워가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친구들은 아는 이름들만큼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고력을 키우려면 많은 이름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고력 증진을 위해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이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름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이죠. 사랑, 평화, 우정, 슬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추상어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예술가의 자질. 아까 그림에 보면 뒷향에 샘도 있고
마그리트의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그림을 봤었죠? 대상과 이름을 연결 짓는 것을 예술의 소재로 삼은 이가 있었어요. 르네 마그리트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라는 작품으로 논란과 명성을 동시에 얻었죠.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자질입니다. 그림이 진짜 사과는 아니니까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또 프랑스에서 뽀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각기 다르게 부르니까 그렇게 적을 수도 있죠. 혹은 사과를 두고 사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의아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위 그림을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과를 잘 그렸기 때문도 예쁜 글꼴을 사용하였기 때문도 아니라는 점이죠. 보는 이들에게 철학적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훌륭한 예술가로 크고 싶다면 기술적인 테크닉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철학! 생각만 해도 어려워요. 이러한 철학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선생님이 9권의 철학책 다시 또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